아빠, 여보, 내말 들려? 어르신, 제 소리 들리십니까? 안 잤냐? 내일 비행기에서 잘 텐데요, 뭐. 모처럼 왔는데 일찍 간다니 서운하다. 내년엔 완전히 올 텐데요, 뭐. 뭐 필요한 거 없어? 돈 얘기를 다 하시고. 충격이 있긴 있으시나 보네. 이 나라를 어떻게 민주화해 보게. 덕분에 네 학비도 제대로 못 해줬든. 하긴 아버지는 유독 잘 잡히셨던 것 같아. 지우 오빠 아저씨는 아버지랑 같이 다녀도 한 번도 안 잡히잖아. 아, 나 들어오던 날 병원에서 지우고 오빠 봤는데. 아, 그 오빠 좀 늘지도. 네? 아, 됐어요. 네, 저 들어갈게요. 1등은 이제 끝내야 우리 모두 화합해서 240 플레잉카드가 아닌 총이었더라면 우린 역사상 가장 민첩한 대통령을 잃을 뻔했습니다. 평화라는 대전제를 실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마찰과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범국민적 대통령의 이번 이식수술 결정에 존경을 보내며 빠른 쾌차를 진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장조리사가 보내준 거. 무슨 소방? 나도 받았는데. 이거. 아우, 좀 TV 좀 봅시다. 미안해요, 바쁜데. 그냥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부탁 한번 드려보려고.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특별 강의 같은 거 해줄. 누군가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혹시 재임 기간 중에 그런 단 한 명만을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게 오늘 한경재 대통령과 점심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않을 수 있다고. 멋있던데요 오늘? 어? 멋은 뭘 그렇지? 아, 쌀쌀하다. 우리 동네 공기 좋죠?